초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내 학교에서 징계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해당 교육청은 아이들 장난쯤으로 치부했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게 드러났습니다. 이런 아이들 사이에 성 관련 문제가 점점 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. 먼저 전현담 기자입니다. 지난 15일 오후,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이 한 남학생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황당한 내용에 장난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집요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. 결국 당일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같은 학년 남학생이 가해 아동으로 지목됐습니다. 다른 학생의 아이디를 도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학교는 가해 학생을 긴급 출석 정지시켰습니다.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전학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작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는 뒷전이었습니다. 너무 안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인터넷을 해야 되고 지인통해야 되고.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에도 전문 상담기관 안내가 신고 접수 후 5일이 지나서야 이뤄져 사설기관을 이용해야 했습니다. 특히 총괄 책임을 진 교육청 대응은 상식 이하입니다. 어머니가 지금 학생을 조금 그 여태까지 학생에게 사고했던 관점을 조금 우리에게 조금 해석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어머니 아버님의 시간을 달리는 것도 정말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술 더 떠 아이들 장난일 뿐 성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. 근데 성희롱도 그렇고 성폭력은 정말 아니고 성희롱도 그렇고 초등학생의 장난.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응 매뉴얼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. 이게 성폭력이 아니면 꼭 육체적으로 해야 성폭력인가?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, 저는. SBS 전 연남입니다.